잠이 오지 않는 밤. 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입니다. 네, 오늘입니다. 드디어 10월 14일. 10월 14일. 아, 벌써 공개가 됐습니다. 아~ 네. 아~ 오늘 밤 10시. 네, 지금 잠이 오지 않는 밤 with CNBLU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아~ 오늘 잠이 안 오는 김에 네. 또 보이스 여러분들을 위해서 셋이 편안하게 진짜 이런 자리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니 잠옷으로 네. 이렇게 그러니까 파자마 파티 우리 네이버 V앱 이후로 이런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또 근황이랑 앨범 관련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네, 모이게 됐습니다. 진짜 토크 코너로 이제 한번 턱 오랜만에 이제 앨범 활동하는 김에 네 오늘 이제 토크 질문 네. 질문 토크 멤버분들이 또 한 사람에게 네. 그런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거 바로 있어요. 네. 내가 형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네. 가장 최근에 이제 또 네. 우리가 대학 축제를 CNBLUE로 가본 건 처음이잖아요. 네. 아 일단 그 전에 용호 형이 솔로 콘서트를 하면서 이제 솔로로 축제를 또 돌았잖아요. 먼저. 작년에, 작년부터. 그럼 솔로와 CNBLUE로 축제를 다녔을 때 약간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 일단은 든든했지 뭐 든든하기도 그치. 하고 뒤에 내가 있는데 옆에 그리고... 내가 있는데 아유, 네 좀 이상한데 아, 잠이 오늘, 안 오는 밤 맞네 텐션이 왜 이렇게 높아 너무 설렜어 이 앨범 나오는 날이 너무 기다려졌고 아마 팬 여러분들도 엄청 기다려주셨을 거예요 14일 아닌데 원래 14일로 약간 좀 그렇게 암묵적인 그런 거 아니 원래 14일인데 그치 아무튼 형 어땠어요? 뭐가 달랐어요? 아 아무튼 뭔가 뭐라고 해야 돼? 오 신바야 아 왜 봐 마이크 붐을 들고 있어 마이크 붐 다시 껴 아 어, 형 진짜? 그래서? 방금 봤어? 방금 영화야 너 그만해라 자 아니 네. 얘기 좀 하자 아, 네. 아니 아무튼 원래 솔로 때도 솔로 축제 때도 CNBLUE 메들리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맞아, 이걸 맞아, 또 봤어. 이제 진지하게 딥하게 이 노래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뭔가 이 혼자 하는 이 느낌보다 또 같이 하는 이 환호 자체가 다르니까 그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무튼 너무 재밌었어. 그치? 맞아. 너무 재밌었고 대학 축제 너무 좋았고 아니 근데 형이 또 엄청 요새 기타를 항상 갖고 다니잖아. 그치, 그치. 기타 연습을 엄청 많이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시는지. 요즘에는 내가 운동을 많이 안 거의 안 하고 기타만 치고 있는 것 같아. 아 왜 이제 이렇게 재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약간 게임하는 느낌이야 나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막 우리 노래에서도 했던 것들이 왜 난 모르고 하는 게 많았거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했는데. 지금 공부를 하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지. 아 이래서 이랬구나. 자 음악은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 끝이 없어. 아, 맞아. 끝이 없어. 나도 레슨하면서도 와 진짜 내가 너무 몰랐구나 막 이런 생각도 막 엄청 그러니까. 많이 들고. 민혁이 요즘에 지금 다시 이제 중단되긴 했는데 사실은 바프 찍으려고 했잖아. 아 원래 진짜 제대로 컴백 기간에 맞춰서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하는 김에 바프도 한번 찍어볼 겸 운동을 해보자. 했는데 이제 아까 몸이 조금 안 좋아져서 하진 못했지만 한 김에 조금 뭐 체지방도 좀 빼고 그치, 그치, 운동도 그치. 그냥 가볍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역시 꾸준한 연습이든 운동이든 사람 몸은 꾸준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치. 몸은 그래도 요즘에 잘 나오고 있는 거 화면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볼살도 좀 들어가고 한때 살 엄청 찌었었잖아 또 민혁이. 맞아 맞아 그때 최대 몸무게 찍어본 게 몇 킬로였지? 78 78? 78이 맥스야? 네 맥스? 옛날에 형. 연습생 때 어? 얘 58kg? 아니 민혁이 보고 70kg 찍어보라고 뭐 이렇게 했었나? 맞아 막 맞아 얘가 70이 안 됐었어 안 항상 안 됐지 절대 안 됐지 형은? 형은 맥스 몸무게가 몇이야? 군대 있을 때 78 78? 둘 다 78이구나 난 맥스 80 지금은 몇 킬로야? 지금 한 77? 근데 보기 좋아 근데 나도 이번에 활동하는 것 때문에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70 지금 딱 70이거든요. 70인데 한번 비수기 때 80 넘어서 한번 벌크업을 해가지고 또 해보고 싶긴 해. 내가 몇 번 벌크업을 한 지금 몸이긴 한데 그치, 그치, 그치. 해보고 싶긴 한데 옛날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커졌지. 그치, 진짜. 아, 그렇지 옛날 옛날에 너랑 나랑 진짜 젓가락이었어. 이러고 갔어. 이거 너무 웃긴다 이거.
그랬지. 아. 그랬지. 아니 그리고 또 민혁이가 또 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아 저기 또 우리 약간 우리의 그것들이 하나씩 있네. 아니 근데 무슨 인터뷰 아니면 뭐 아니, 독자들과의 막 인터뷰. 빨리 다른 책 내주면 안 돼? 언제까지 이 책 얘기할 거야? 형, 이거 형. 다른 책을 낼 때까지 할 거 아니야. 자 우리 한 문장 읽어볼까? 네, 읽어보자. 자. 아 왜? 아 또 망치지 마. 아기. 아 아기 좋다. 아기 좋다 이거. 누워 있는 내 위로 올라오는 게 왜 좋은지 알았어. 서서 나를 안아줄 때보다 나를 더 꽉 안아주는 느낌이 드나 봐.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이해가 안 돼. 아니 제목은 아기. 아기가 누워 있는 내 위로 올라오는 게 왜 좋은지. 아 이렇게 딱 올라온 거야? 올라왔어. 그러면 꽉서 나를 안아줄 때보다 나를 더 아. 무거우니까. 그렇지. 무게가 더 중력의 힘을 더 플러스 하잖아. 그러네. 아. 이렇게 안으면 그냥 이 무게지만 누워 있을 때 이렇게 올라오면 뭔가 앉는 느낌인데 더 강하게 든다는 거지. 오. 중력의 힘 플러스. 아기를 안아본 경험이 몇 번 되시죠? 이건 솔직히 제목은 아기지만 네. 고양이를 안았을 때 느낌을 받아서 쓴 거예요. 오. 근데 이게 보통 아기들이 막 아장아장 하는 아기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올라올 걸 상상하면서 쓴 거예요. 오. 오. 나는 우리 고양이. 애가 올라오면 거의 숨 막히거든. 신발은. 아, 난 진짜 네 애가 있다는 거 알았어. 형도 모르는데 애가 있어. 그니까. 진짜 내 애가 올라와. 아, 진짜 우리 애가 오면은 나는 기절이야. 그래도 기분 좋잖아. 아, 너무 좋지. 우리 신발 근데 그러지 않아.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쓴 글이에요. 아니 근데 책을 썼다는 건 난 너무 박수를 쳐주고 싶어. 대단하다 진짜. 진짜. 이거 다 모았다는 게. 그래서 다 읽어봤어? 응, 다 읽어봤어. 다 읽었지. 좋네. 좋다 야. 요즘에 또 정신이가 네네. 이제 브이로그 막차를 우리 CM블루 막차. 멤버의 아. 막차로 이제 타기 위해서 열심히 촬영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직 안 탔어요. 근데 채널은 했어? 아니요. 채널, 아직 안 채널명을 일시 만들어 보자. 아니 저는 일단 조금 이 그 컨텐츠 라기보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많이 찍어놓고 이제 좀 할 생각이었는데 어느 정도 찍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다 차고 이제 외장하드까지 옮겨갔어요. 근데 편집자분을 구하는 중이에요. 나 돈 좀 해준다니까. 아 싫어요. 저 카메라 줘봐. 5만 원 할게. 5만 원. 자막까지 써줄게. 5만 원에. 시간대 맞춰줄 수 있음. 8분, 12분, 15분, 16분, 16분 40초에 내가 맞춰줄게. 아니 그나저나 이거 하니까 우리 또 뮤직비디오 찍고 할 때 뮤직비디오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또 민혁이가 또 뭐 케이크랑 또 이제 형이랑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다 왔어? 민혁이가 찍었을걸? 안 되지. 다 이분들 다 찍었는데 그거 겹치면 또 안 돼요. 아니 먼저 나간 다음에 먼저 나가신 다음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때 아, 채널 이름 어차피 제가 지금 편집자님도 안 구해가지고 못 구해가지고 채널 명이랑 뭐 채널 채널 명을 좀 그런 해줘 만들어 주세요. 일단. 정신 차렷 하라고 정신 차렷 나는 정신 차렷 이거 하라고. 아 그거 좀 그렇지 않아? 왜? 나는 아니, 괜찮다. 나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아니지 그거지 너무 길어? 그 아니 그 너무 길고 그 약간 컷 할 때 정신 차렷 하고 중간에 넣어주는 거지 계속 컷마다. 아까 봐봐 갑자기 흔들려 마음이 방금 디스하더니 원래 이런 정신을 살려서 해야 된다 원래. 그래서 나는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만취 미녀 그거 없어졌어요. 그래? 아, 이름을 만취 미녀로 했었잖아. 네, 처음에는 했었죠. 만취 미녀 막 그냥 종용화. 나는 근데 정신 차려 정신이 뭔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 정신 차려 괜찮아. 정신 차려 한다 또. 아니 근데 또 일 아니 또 민혁이한테 혹시 그 민혁아 너 그 편집자 분한테 혹시 좀 이렇게 나 편집 뭘 커넥 아 그냥 커넥을 한번 시도해봤는데 민혁이가 대차게 나를 왜 내가 깠냐? 아 나를 까더라고. 아니야 내가 그때 왜 있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민혁이가 소개시켜줄까? 근데 나랑 겹칠 텐데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지. 와 이거 나를 이렇게 아 마상.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 네 편 들 줄 알았지. 고마워요. 야 봐 딱 보니까 나 약간 엮어가지고 약간 민혁이 방금 담글려고 한 것 같은데. 누구 한 명이라도 담궈야 재밌지. 그렇지. 맞지. 아무튼 편집자분을 좀 찾고 있는데 내가 해준다니까. 시간대 다 맞춰준다고. 아 싫어. 네가 편집해달라는데 근데 형은
재밌게 해줄 거야. 아, 재밌게 근데 형이 나보다 바빠서 좀 싫어. 그러니까 그 데드라인을 못 맞춰. 그게 단점이야. 재밌게 해줄 수 있어. 내일 모레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 이제 한 두 달 동안 연락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야 이제 막. 왜 자꾸 쪼냐? 해준다고. 아, 알았다. 분명히 그럴 거야. 아무튼 이제 좀 진지하게 또 앨범에 관해서 좀 좋습니다. 말씀 한번 나누는 게 어떨까? 해야죠. 하면 좋죠. 일단은 이번 앨범은 일단 저희가 다 열심히 만들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은 그 인스타로 처음에 레드랑 블루를 스포를 했잖아요. 그건 이제 뭐 그게 벌써 3개월 전이래요. 진짜 빠르다. 그냥 이제 컴백을 약간 예열하기 위한 그치. 예열하기 위한 거였고 그리고 또 제목으로 안 나오고 레드 블루 이렇게 나왔었는데 투표 결과는 사실 블루가 가장 높았어요. 압도적으로 높았어. 근데 콘서트를 끝나니까 다들 베베스 좋다고. 오. 난 정확하게 반반 아니더라고요. 진짜. 진짜로. 진짜. 뭔가 기존의 저희 팬분들은 베베스 좀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거 같고 뭔가 그냥 저희에 대해 잘 모르고 뭔가 대중 이런 느낌은 약간 가장 사랑했던 너에게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뭐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하지만 우리도 가장 사랑했던 너에게가 타이틀에 가장 가까웠던 또 노래이기도 했잖아요. 결국엔 이제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로 정해지긴 했지만 그 정도로 또 가장 사랑했던 너에게는 더 뭔가 타이틀 직전까지 갔던 노래여서 또 그만큼 또 좋아했던 노래이지 않았나. 네, 편곡도 몇 번 바뀌고. 엄청 많아가지고. 이번에 진짜 앨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죠? 시간도 가사다단. 타이트 했었던 것 같고. 타이트 하지 않았는데 타이트에 졌어. 하다 보니. 타이트에 졌어. 좀 미리 엄청 빨리 준비했었잖아. 빨리 준비했는데도 하다 보니 너무 타이트해져가지고. 그래, 우리 항상 앨범을 좀 너무 타이트하게 얘기하니까 이 타이트한 게 싫어서 빨리 시작했는데. 약간 좀 미리 하자 좀 했는데. 우리는 라스트 한 달이야.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게 의미가 없어. 맞아. 결국 라스트 한 달이야, 그지? 진짜 몇 번 뒤지고 엎고 싹 지워도 yeah it's stuck in my head. 네. 그 한번 이제 슬슬 한번 들어볼까요? 또 여러분들 다 들어주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좋습니다. 짧게 한 번씩 들어볼까요? 살짝 청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청음에 했던 것도 기억난다. 맞아. 자꾸만 들려 Baby you're still on my mind.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대일까 그날의 우리들일까 잠이 오지 않는 밤 그 시간 속 그대로의 그 자리에 새겨진 우리 추억만 It's stuck in my head Gotta go 그만하고 떠나 Gotta go 몇 번을 뒤집고 싹 지워도 Yeah It's stuck in my head 그그그그그예예 예. 너무 그그. 좋아 많은 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가사도 기억이 좀 남긴 하지만 이 리듬 자체가 좀 기억이 많이 나니까 뭔가 빰빰 빰빰 이 느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 노래는 요즘 추세처럼 2분대예요 노래가 왕국 2분대 맞아요 맞아요 3분이 안 되는 2분 53초인가 그렇지 않나요? 53초인가 그런데 주짧아 그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부분 It's stuck in my 여기까지 가는 그 뭔가 빌드업 되는 그 기분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브릿지 부분 브릿지 너무 좋죠 브릿지 부분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사실 브릿지 부분이 이제 그 메인 쪽 이제 그 후렴으로도 갈 뻔했다가 또 한번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 와, 그것도 있었네. 그 여러 번 뒤집고 싹 지워도 yeah, it's stuck in my head. 네, 진짜 이 앨범 진짜 많이 뒤집고 엎었다, 그지?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뭐 용화 형이 가장 좀 힘들었겠다. 노고에 대해서 좀 아닙니다. 네. 모두가 힘듭니다. 원래 다 힘들어요. 모두가 힘듭니다. 네, 모두가 힘듭니다. 그리고 나도. 이 리듬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알잖아. 네, 맞아. 리듬에 대해서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어울리게 어쨌든 최대한 어울리고 최대한 사운드를 채우기 위한 거에 대해서 고민 같이 하고 맞아, 이게 맞아. 지금 그때 당시에 되게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이렇게 좋게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만족도 좀 있고 맞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맞아. 이번 주에 두 번째 곡 Bad Bad
Listen carefully. I'm bad bad for you. 점점 깊게 빠져들어가. Mad mad yeah, I'm mad mad for you. 미쳐가 미쳤나 but I can't let go. Yeah, oh, 내가 널 붙잡겠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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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just a little bad bad for you. 나는 그 파트 너무 좋아. 이 벌스 좋아. 아 진짜? 네. 어, 나도 좋아. 그거. 약간 랩처럼 아. 네. 아주 좋아요. 나는 이 노래가 좋은 이유는 락 같으면서도 되게 팝적인 요소와 너무 잘 어울려져 있어서 그 안에서 또 강렬한 용화형의 그 긁는 듯한 보컬 그런 것들이 자주 나오거든? 그런 것들이 딱 키포인트이지 않나 나는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난 이 노래 솔직히 인트로가 사기야, 인트로. 신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되게 좀 뭔가 이 섹시함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 뭐 기존에 우리가 뭐 약간 말장난처럼 DSM이라는 뭐 그런 약간 다크 섹시 메탈, 뭐 메탈은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그런 쪽에 곡이 섹시. 하나 이게 딱 추가된 것 같아서 이번에 콘서트 때 어쨌든 신곡으로 아예 곡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려드렸는데 또 반응이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빨간 조명이랑 좀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맞아. 네,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다음 곡은요? 들어보도록 3번. 하겠습니다. 3번. Racer. You always slip away but baby I'ma catch you. My racer, my speeding Mona Lisa. 그림자 뒤로 힘껏 쫓아봐도 My racer, 저 멀리 like a missile. Every day, every night. Racer는 데모 버전이랑 크게 변하지 않았어. 어, 맞아.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아. 거의. 노래도 약간 그렇게 불렀고, 데모처럼. 맞아. 그만큼 처음부터 완성도가 높았다라는 거지. 나 진짜 좋았었어. 나 좋아했었잖아. 이 노래를 딱 들었을 때 뭔가 귀에 딱 날카롭게 딱딱 꽂히는 게 그리고 또 어쨌든 리듬이 신나니까 그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후렴에 뭔가 멜로디가 가지 않고 뭔가 오, My Racer, My Sweeting Mona Lisa 뭐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우리는 맞아. 잘 없으니까 항상 멜로디로 이렇게 갔으니까 맞아, 맞아. 근데 이번에 좀 그런 느낌 갔었던 게 또 좀 색다른 느낌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이 처음부터 애초에 이 레이서라는 테마가 딱 있는 상태에서 곡이 그치,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완성도가 처음부터 이씨 뭐 큰 변화 없이 쭉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었던 곡이 아닌가. 맞아. 너무 좋아. 그리고 또 라이브 해봤더니 하, 너무 예쁘지. 최고의 곡이더라고. 아, 라이브를 해보면 또 다른 곡이잖아. 보통 우리 밴드는 아, 그치. 곡을 만들 때랑 또 라이브를 했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른데. 그러니까. 가장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트랙 중에서 제일 상상한 대로 나오는 어, 신나는 그러니까 베스트지 않나. 아, 너무 좋아. 그렇죠. 너무. 다음 노래. 가사너. 가사너 사랑했던 너에게. 이제 나며 떠나며 혼자서 하던 말. 너무 좋아. 아, 좋아 좋아. 난 이 부피가 너무 좋아. 부드러운 피아노. 아 부드러운 피아노 좋다고? 네. 아. 부피. 난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냥 가사가. 가사. 노래가 그치. 일단 부르는 것도 너무 어렵거든 사실. 아, 네. 너무 테크닉적으로 힘든 노래야. 근데 오랜만에 또 발라드가 우리가 발라드를 안 부른 지 오래돼가지고. 맞아. 발라드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했는데. 아 난 그 부분 가사를 되게 좋아하거든. 부디 행복해줘 내 행복 가져가줘 이런 가사 너무 좋고 난 너무 쓰면서도 하, 막 혼자서 하, 어떻게 이런 가사를 생각을 해내지? 이러면서 그렇잖아 뭔가 아, 부디 행복해줘 내 행복을 가져가 내 행복 가져가서라도 행복해줘 이런 가장 사랑했던 너에게니까 가장 사랑한 너는 행복, 내 행복까지 가져갔으면서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탁 쓰면서
이렇게 썼지 진짜. 그리고 지금 딱 추워지기 전에 가을 탈 때 아주 좋지. 좋아. 진짜 좋아. 아, 너무 딱 잘 어울려. 10월에 너무 잘 맞는. 잘 맞는. 맞아 맞아. 자 드디어 다음 곡은요? 퍼스널 컬러야. Let's go. 좀 더 딥하게 진하게 그려갈 녹음한 거야지. 어 맞아요. 두 번 녹음했어. 키 낮춰서 한 번 더 했잖아. 맞아요. 원작자님께서 한 번 더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아... 아... 처음 녹음했을 때 내가 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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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때 그 키는 좀 나한테 높긴 했어. 한 키 원래 한 키 더 높았었잖아요. 맞아요. 한 키 더 높아서 녹음했는데 아 나도 살짝 아쉬움이 남았거든 사실은. 너무 높아서. 근데 이제 원작자님이 연락 와가지고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잘 나온 것 같아. 맞아요. 일단 뭐 기타 리프를 통해서 그냥 쭉 뭔가 흘러가듯이 뭔가 이렇게 멜로디가 진행이 되고 조금 뭔가 색다른 노래를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뭔가 팬분들한테도 막 인스타 라이브를 어쩌다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약간 곡을 만약에 쓰게 되면 약간 마니또나 약간 그런 좀 발랄 약간 밝은 곡을 좀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좀 그 밝은 노래 이것도 밝잖아.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밝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 진짜? 네. 원래는 조금 더 어두운 가사를 붙일까도 생각을 했었던 건데 아. 계속 들으면서 이 노래가 낮인지 밤인지 굳이 그걸 비교했었을 때 저는 밤이었어요. 어. 근데 이게 듣는 사람마다 좀 많이 달라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퍼스널 컬러라는 PC로? 네, PC로 정해서 이제 좀 한번 곡을 써봤는데 되게 좀 색다르게 나온 것 같아서 뭐 만족합니다. 다음 곡은요? 나 이 노래 너무 좋아해. 예. 나 이 노래 듣는 거 너무 좋아해. 내가 일단 노래 너무 잘 불렀어. 맞아 맞아. 네, 노래를 인정해. 내가 맞죠 솔직히 잘 불렀지. 잘 불렀어. 노래를 내가 너무 잘 불러갖고 이 노래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왜 이렇게 잘 불렀지? 들을 때마다 와 이렇게 잘 불렀나 이런 느낌 들어. 잘 부른 노래 한번 들어볼까? 노래 잘 부른 노래가 좋으니까. I wanna stay here tonight. I'll stay here tonight. 너의 손길이 아슬했던 날. I wanna stay here tonight. I'll stay here tonight. 오늘은 이미 내 안에 넌 tonight is right. 아. 오늘 밤이지. 아니 근데 나는 사실 민혁이가 이 투나잇을 데모 때부터 들었을 때 사실 되게 놀랬어. 약간 내가 생각하는 민혁이가 약간 이런 스윗 홀리데이가 마지막 작품이었나? 약간 이런 감성이 있었나? 스윗 홀리데이가 마지막 작품인데 갑자기 스윗 홀리데이에서 투나잇으로 갑자기 가가지고 뭔가 민혁이가 뭔가 이렇게 끈적해졌지 약간 이런 약간 스윗 홀리데이에서 끈적한 투나잇으로 10년 동안 많은 걸 봤어. 약간 R&B 섞인 약간 그런 뉘앙스로. 그거 아니 가이드가 왔는데 나얼 선배님이 해야 될 것 같은. Stay tonight 이런 거 있잖아. 맞아 맞아 맞아. 와 그거 녹음했는데 나도 되게 오랜만에 꺾기. 꺾기 오랜만에 해봤는데 되긴 하더라. 아직 되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잘 불렀는데 혼자서 3절에 그 약간 그 애들이 꺾기 내려오는 거. 오랜만에 되게 오랜만에 했어. 나도 이 꺾기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꺾기는 이 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정확하게 음을 딱 오랜만에 그 꺾기 음을 딱 카피하는데 너무 옛날 생각 많이 났어. R&B 좋아했을 때. 그래서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밤 tonight. tonight. 그러면 딱 오늘 tonight이네. 잠이 오지 않는 밤. 말을 제대로 하세요. 잠이 오지 않는 밤 투나잇. 자, 타이틀곡 그 중 그리운 게 그대인지 그때인지 그날의 우리들인지 생각하다가 잠이 안 온다는 가사가 있는데 뭐 그런 고민 한 적 있어요? 뭐 그런 비슷한 고민. 잠이 안 올 때. 그러니까 요즘에 뭐 나는 있을 때 밤늦게 기타 치잖아. 그럼 잠 못 자. 왜? 그 음을 계속 생각해서. 그 음이 자꾸 머리에 남아? 계속 남아. 오. 그래서 나는 막 그냥 피아노 밤늦게 우리 막 콘서트 연습했을 때 막 연습하다가 혼자서 이제 막
기타 솔로를 생각을 하다 잤어. 자려고 해. 그러면 그 음을 계속 기억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야. 나 그래서 밤늦게는 기타 솔로 연습 안 해. 난 반대야. 그래? 나는 이제 아 여기가 어떤 필인이었고 어떤 거 진짜? 아, 그런 생각 잠을 못 자. 1절 끝나고 우리가 여기서 섹션 잠들어. 생각하다 잠들어. 난 생각하다 난 무조건 다 끝내고 자야 돼. 아. 잠이 안 와 그러면. 난 집중해서 그런가 봐. 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섹션이 있었지 하고 이게 아니다. 잘 자네. 잘 자. 자 다음 코너는 영상 편지입니다. 누구한테 아. 영상 편지하냐면은 네. 오늘 또 앨범 나오고 네. 너무 노래가 좋아가지고 잠 못 자고 있을 우리 또 보이스 여러분들께 영상 편지를 또 한 마디씩 네,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망하기 때문에 정신이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년 만에 컴백한 저희 CNBLUE 미니 10집 X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정말 타이틀곡부터 해서 6번곡 투나잇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저희가 또 엄청 많이 심사숙고해서 앨범을 만들었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사실 이런 방송도 하게 됐는데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면 부담되니까 그 다음 저 할게요. 여러분 저희 CNBLUE 미니 10집 앨범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잠이 안 오실 때 저희 노래 트랙 순서대로 쫙 들으시면서 마지막에 우리 녹음실에서 이야기한 이야기까지 잘 들으면 잠 잘 오실 것 같아요. 안녕 굿밤. 야 재밌다. 안녕하세요 조용합니다. 자 일단 열 번째 미니 앨범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어폰으로 들어야지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들어야지 되게 노래가 더 선명히 들리니까 꼭 그렇게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활동 이번 음악 방송도 할 것 같은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페스티벌도 또 이것저것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CNBLUE 음악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번 앨범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자. 자 이제 마지막 코너가 끝나고 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네 일단 여러분 오늘 졸리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CNBLUE 미니 10집 X 기념으로 이렇게 방송한 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CNBLUE 앞으로도 아주 멋진 활동할 테니까요.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10집 X 만관부 지금까지 CNBLUE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밤. 야 재밌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앨범 좋다.